이승만 대통령 중요한 업적 30가지 10일 20. 10일. 의원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 중심제로 적용시키고 거기에 내각제적 요소를 혼합시킴. 12. 장관의 강요 내각을 편중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구성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초당파적. 13. 소작제도를 철폐하여 경제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자주성을 부여하고 생산력을 증가. 14. 6.25전쟁이 일어난 뒤에 군체국 통수권자로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 15. 6.25전쟁 중에 일본이 야욕을 드러내자 독도를 지키는 평화선인 이승만 라인 선보. 16.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한 일본군과 대만군의 국내 주둔 및 지원 이사를 완강히 거부. 17. 전쟁 중임에도 직선제를 통한 민주선거로 제2대 대통령의 취임, 민주정치의 발전을 꾀함. 18. 반군포로 석방으로 외교적 성과를 얻고 자주적인 면모를 과시. 19. 휴전협정 체결로 2억 달러 부흥 원조와 한국지상군 20개 사단 증강,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성사. 20. 충주비료 공장과 문경시멘트 공장, 인천판 유리공장 등을 준공하여 중화학공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